안녕하세요.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.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째선지 우리나라에선 그저 남의 일에 불과합니다. 민원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늘어나면서 땅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감생심이며 주로 공장이나 창고, 축사 등의 건물 부지를 제외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전임 정부 시절 의혹에 불타던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한계점에 부딪힌 모습입니다. 실제 국토의 70% 이상이 산지인 국내의 지리적인 여건상 전이나 답 등의 평지를 제외하곤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적당한 땅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가깝습니다. 이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나 농지 일시 사용허가 기간이 고작 8년에 불과한 현행 농지법 규정으로 인해 최소 2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진 태양광으로선 사실상 농지에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. 최소한 도시와 산업단지에 인접한 농지만 활용해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부족한 송전설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버려지고 방치된 농지가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역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안보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지만 현행 규제가 이를 막고 있는 셈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는 대략 150만 헥타르 정도로 농가 한 가구당 1헥타르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. 이 농지들 중 24%인 36만 헥타르에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무려 1억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현재 농업 수익은 고사하고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농업인들에게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경제도 살려내고 소멸해 가는 지방이 소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나아가 산업단지 공장의 경우 농지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 신재생 전력을 공급받아 쉽게 아리백을 달성하고 이를 주춧돌 삼아 에너지 자립 달성에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한 예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약 472억 달러인데 한 해 동안 에너지 수입액은 1,908억 달러로 총 수입액 중 26%에 달합니다. 물론 이것이 성급한 예측이긴 하지만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 에너지 수입의 50%만 줄여도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 국가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. 즉 태양광 발전이 무역 적자의 해결책이며 국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. 이와 같이 농촌형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아리백 달성이 시급한 수출 기업들에게는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기업들 역시 아리백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산업 여건이 조속히 갖춰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.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선한 격려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